위례 북측도로 신설로 발생할 소음 피해 대책과 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 대책 등이 송파구의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2일 개최된 송파구의회 구정질문 주요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송파구 마천동을 잇는 위례 북측도로. 현재 공정률 55%로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인근 주민들은 도로 신설에 따른 소음 문제로 방음 터널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인 LH공사 측은 소음 영향평가 결과가 법적인 기준을 만족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송파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집행부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해야 할 집행부의 역할을 지적하며 LH공사와의 협상 전략에 대해 물었습니다. 금년 9월 중 공사 종료 임박 등으로 협상 요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 하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LH공사와 협상에 임하는 전략은 수립되어 있으며 구는 소음 측정 결과가 방음터널 연장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만큼 준공검사 필증을 발부하기 전에 다시 측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검사 시 LH공사로부터 차량 소음 측정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출하라. 주민 동의와 참여 하에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동남권 대규모 개발 가운데 하나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으로 교통량 증가와 매연, 소음 문제 등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도로 구간만 기형화하고 주변 아파트 지역 도로 구간은 지상 도로 그대로 놔둔다면 대규모 개발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맙니다. 구는 서울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도로 개선 계획안을 세웠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구와 구의회 관련 전문가 주민협의회에서는 잠실 7동 구간의 지하화 추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서울시 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기본 설계 단계에서도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이 밖에 구의원들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시 공정한 기준을 따를 것을 촉구했고 동남권 유통단지 인근 장지역의 출구 위치를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